오늘의 주력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펜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BHI, 산업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펜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동사는 국내와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재를 유통하고 기체 부품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2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O 사업이 양산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간 흑자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주요 고객사들인데요. 동사의 최대 거래처는 보잉의 기체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스페이스X와 같은 미국의 주요 항공 우주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원소재 사업의 경우에는 우주항공 산업에 쓰이는 특수 원소재를 나사나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지금 타이밍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유인 발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가 29일 발사로 다가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21개국이 참여한 대형 발탐사 프로젝트인데요. 만약 29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 아르테미스 1호에 부품을 납품한 동사의 우주항공 기술력이 재부각될 수 있는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의 사업부는 크게 중공업 부문과 건설 부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핫한 쪽은 아무래도 전력기기 사업부인 중공업 쪽일 텐데요. 현대 글로벌 정책상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동화로 인한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설비는 전력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기라는 것은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요가 쉽게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 주가가 다른 전력기기주에 비해서 덜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 사업부의 절반가량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건설 쪽이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은 이미 기대감이 제로인 상황에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스카운트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기기의 업사이드 요인만 남아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의 업사이드 포인트는 저평가 해소에 두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소주장고도 2021년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해 내년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는 국면으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